얇은 물옷 하나만을 입은 채 깊은 바당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이 옷은 강인한 지주 해녀의 삶을 그대로 나타낸다.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무옷까지 해녀 옷은 최초의 여성 전문 직업복이었다. 오래전 해녀들의 작업복은 천으로 만든 물옷이었다. 그렇다면 물옷은 언제부터 입었을까? 조선시대 탐나술력도 병담 범주에는 지금의 용연에서 물소중이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잠수하는 해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언제부터 그걸 입었는지는 좀 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료의 한계 때문에 아직까지 그 발생 연대가 언제부터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만 1702년도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때도 입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쭉 70년대까지 입어져 왔는데 이제 고무옷으로 대체됐고요. 몸을 가리고 최소한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었던 물옷은 제주 해녀의 상징이었다. 물옷은 해녀들이 손수 지어 입었다. 물자가 넉넉치 않던 시절이어서 값비싼 무명이나 광목천으로 만들었다. 재봉틀이 없던 시절에는 일일이 바느질을 이용해 만들었는데 소중이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작업복이었다. 광목도 그때는 돈 줘야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민영 차는 사람은 민영으로 속옷을 만들어 입고 무명으로 민영도 어렵고 광목도 어려운 시대니까 돈 주어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 밀가루 푸대 싸니까 그 밀가루 푸대 해가지고 그걸로 싸니까 옷 만들어서 입고 했지 옛날에. 군더더기 없이 편리함과 실용성으로 디자인된 소중이. 매듭 단추를 넣어 단단히 여미고 입고 벗기 편하게 신경 썼다. 특히 임신하거나 몸이 변형됐을 때도 입을 수 있도록 옆 트임을 넣어 품을 조절했다. 이거는 옛날에 물수견인도 오고 물속옷이 여행도 하는데 이거는 옛날 영행 끈행 영행 묶어근의 영행 허리끈. 이거는 미친 끈 저 어깨끈이고 예. 이건 돌막이. 이 돌막이 있는 거는 옛날에 이거 영형 설진 사람은 수견도 똑같이하면 조금은 이거 영형이 끈 호금형 늦창도 하고 또 너무 큰 사람은 호금형 뻗당하고 무리들이 멍해 맞춤멍해 허나수게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해녀 옷은 속옷인 소중이를 기본으로 위에 덧입는 물적삼 머리에 쓰는 물수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너 시간이면 쉽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체형이든 조절하며 입을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디자인됐다. 모든 게 귀하던 시절이라 해녀들은 소중이 하나도 덧대고 키워서 오래도록 아껴 입었다. 일제시대 들어서면서 바닷물에 질긴 광목이 나오고 때가 덜 타도록 검은 염색물이 들기도 했다. 정말 임신했을 때 체중이 불어나서 못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리를 더 여유 있게 만들어서 체중이 늘어났을 때도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염두에 두고 소중이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정말 지혜로운 지혜의 저기 보물이 곧 오롯이 그 소중이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중이를 입은 해녀들은 거칠 것 없이 가뿐하게 제주 바다를 헤엄쳐 다녔다. 몸을 가려주고 어느 정도 체온도 지켜주는 소중한 옷이었다. 게다가 가벼워 몸놀림에 부담이 없고 자유로웠다. 이거는 광목으로 만든 거니까 면으로 만든 거나 가볍고 옷에 붙듯이도 아니고 이리 물 차지도 아니고 그냥 막 가벼운 물질하기가 주축에 이런 거 입으면 경헌한 이런 걸로 영물적삼을 만들어 입기 시작을 한 생입니다. 옛날부터 경헌한 막 편하고 우리도 입으면 좋아 마신 게 지금이라도 입으면 구문 나라 난 입으면 좋아.
물적삼은 물의 저항을 고려해 소매통을 좁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추위를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됐다. 물에 들어갔을 때 작업할 때도 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고 벗기에도 편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정말 물에 들어갔을 때 작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또 무트로 나왔을 때 옷을 갈아입을 때도 신체를 다 드러내지 않고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존양정신과 실용성과 편리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정말 지혜로운 전문 직업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얇은 물옷은 한계가 있었다. 그런 와중에 고무옷이 등장했다. 금채기가 있는 시기, 해녀들은 다음 작업대를 기다리며 옷을 맞추고 수선도 한다. 물옷과 달리 고무옷은 맞춤옷처럼 몸에 딱 맞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20곳 정도의 치수를 꼼꼼하게 잰다. 치수 제형 회사 몸에 맞아기는 물 안 들게 그러면서 아주 기생복으로 행하면 크면 물 들고 작으면 뭐 해녀들 몸에 불편하고 간주축이 딱 맞 치수 제형이 몸에 만복하다로 쫙 빼서 아주 발목도 손목 목 같은 거 그런 데 신경 써줘야 물 안 저 아주 그거는 거 조금 크면은 그런 저 그런 목으로 물들고 손목으로 물들면 막 해녀들 불편해주게. 일본에서 들여온 고무 원단을 이용해 만드는데 서너 시간이면 한 벌이 완성된다. 재단을 마친 후에는 특수 접착제를 발라 손으로 눌러가며 붙여준다. 스쿠버 옷과 달라 해녀 옷은 4, 5mm 남짓한 두께의 원단을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무 옷은 보온력이 좋고 내구성이 강했다. 더 깊고 더 오래 물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고무옷은 해녀들의 작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무수중에 입은 때서 한 시간도 못 살아나 죽게 이렇게 이거는 네 시간 세 시간은 세 시간까지 네 시간 하영삼이 네 시간까지 사람 죽게 소중이 무수중에 입은 때서 한 시간도 못 살아 달달달달 탈목 나오. 아이고. 뭐냐 마당에 검질 걸면 그거 헌중 저방 구독들이랑 저거네 강 그거 오르륵 해벌 매기면 딸돌돌돌돌돌 털어놔서 아이고. 고무옷으로 추위에 오래 견딜 수 있게 되면서 겨울에도 물질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고무옷으로 인해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수확량이 많아지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해녀들 간 작업량의 차이가 생기고 오랜 작업으로 잠수병도 생기는가 하면 서너 배의 수확량으로 인한 바다 자원의 지속성도 고민해야 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고무옷이 나오면서부터는 장시간 이제 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장시간 물질을 하다 보니까 자연도 고갈이 오고 그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 보니까 잠수병도 이제 생기고 그랬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오행량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고무옷이 나왔을 때는 해녀들 간에 굉장히 다툼이 심했다고 합니다. 입으면 안 된다. 입어야 되겠다. 근데 입은 사람의 그 수확량하고 그다음에 전통 물옷 입고 수확한 거하고는 정말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입게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물소중이 하나만을 입고 차고 깊은 바다에 뛰어들었던 지주 해녀. 소중이는 그 바다에서 건져올린 해녀들의 강인한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세월이 흘러 옷은 정교해지고 작업 환경도 변했지만 그 바다에서 숨 참은 만큼 건져올리는 해녀들의 가치는 오래도록 영원하다.